오늘 이제 롯데와 키움의 이 경기로 또 저희가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 히든카드 스트레일리 선수가 또 출격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이죠. 이제 LG 트윈스전 부산에서 열린 LG 트윈스전 이후 285일 만에 이 KBO 리그 무대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0 시즌에는 15승 4패 평균 자책점 2.50으로 활약을 했었던 스트레일리 선수. 지난해에는 10승 12패 4.07 사실은 재계약에 조금 어려운 그런 성적을 또 남기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한국 무대에 오게 됐습니다. 물론 뭐 위원님이 뭐 저번에도 한번 짚어주셨다시피 이런 대체 선수는 없다. 이런 급의 정말 좋은 대체 선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정도로 뭐 적응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일단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전혀 네. 문제 없죠. 스트릴리 선수는 지금부터 던진 등판을 하는데 성적이 좋지 못한다. 네. 뭐 구속이 떨어져. 이건 이제 그 개인 기량 문제야.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건 적응 문제는 아니야. 이 선수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일리 선수.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KBO 리그에 입성한 선수라면은 뭐 처음에 좀 초반 부진이 아직 뭐 적응이 안 됐고 뭐 하니까 뭐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있는데 스트레일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네. 이게 만약에 진짜 뭐 구속 떨어지고 뭐 이러면 이거 뭐 기량 저하다. 이제 어렵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스트레일리 선수는 이제 올해 특히나 지금 남아있는 시즌 어떻게 뭐 잘 보내느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면은 뭐 여전하다. 이 선수는 뭐 진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선수다.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내년까지 본 이제 이 영입이다, 재영입이다.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봐요. 해 주셨었는데 지금 사실 롯데도 바쁩니다. 8위에 머물러 있고 뭐 가을야구 아직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신랏 같은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선 연승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후반기 성적이 좋지를 못합니다. 15경기 3승 11패 1무 승률이 2할 1푼 4리니까 최하위에 처져 있거든요. 후반기 승률로만 따졌을 때 그랬을 때 야옹이님 아무리 스트레일리라도 점수를 내야 이기는데 어찌 이길까요? 다 빠져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악재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제는 이학주 선수랑 고승민 선수가 또 말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진,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또 그런 거고 롯데가 또 직격탄을 맞았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훈 선수, 정복은 선수, 서준원 선수 또 확진됐고 전준우 선수, 김원중 선수도 지금 확진됐고 뭐 이제 점점 복귀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겠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컨디션 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롯데가 어려움을 여러모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스트레일리 KBO 리그에서 어떤 선수로 또 기억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네요. 어떤 선수로 기억을 하냐? 네, 2020 시즌 뭐 좋았을 때 그리고 2020 시즌 좋지 못했을 때 스트레일리는 확실한 선발 투수죠. 저는 엄청 하여튼 투구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유인구도 많이 던지지 않아. 네. 바로바로 승부하는 그런 이미지가 제 기억에는 확실히 남아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제가 중계할 때도 많이 중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위원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또 투수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팀원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투수예요. 템포 빠르고 도망가지 않는 투수들 제일 좋아해. 그렇죠. 안타 맞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전혀 신경도 안 써. 아니 투수 중에 안타 안 맞는 투수가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좀 템포 빠르고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던지는 선수들을 다 좋아하고 선호하지. 맞습니다. 네. 근데 하필 오늘 맞대결 대상이 이제 리그 최고의 우완 투수인 안우진 선수와 또 맞대결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복귀 전 첫 상대로 조금 강한 상대를 또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안우진 선수 좀 넘어설 수 있을까? 롯데 자이언츠 특히 타선이 사실 이제 뭐 선발 맞대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선수들 투수들이 상대하는 거는 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베스트 라인업 만들지 못하는 게 롯데한테는 악재죠. 그래서 투수력의 싸움보다는 전체적인 그 라인업을 보면은 키움이 훨씬 우세할 수밖에 없지. 네. 뭐 다 빠졌잖아,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롯데는. 그렇죠. 지금 네. 롯데의 코로나 악재 시즌 초 삼성이 주전 7명 빠졌던가 했던 그 불운을 롯데가 이 시점에서 겪는 느낌이다. 이게 시즌 초에 겪는 것과 지금 이제 순위 싸움이 정말 중요한 시즌 이 중반에 넘어간 이 시점에 겪는 거랑은 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 자이언츠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이 스트레일리 선수의 호투가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이 스트레일리 선수는 첫 번째 등판이고요. 안우진 선수는 11승 5패 평균 자책점 2.2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승부 예측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좀 사실 기울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안우진 네. 선수죠 당연히. 네네. 네. 야 너무 많이 이기는데. 지금 플러스 4네요. 또 다시 또 올라왔네. 네.
왜 이러지? 플러스 5까지 또 갈 수 있을 것 같다 보입니다. 30승 25패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냥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뭐. 그거는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뭐 한 경기를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막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게 안 좋아 결과가 네, 네. 보면은 순리대로 풀어야지 기존에 있는 선수들 가지고 해야지. 그 선수들이 또 그 선수들 중에 또 뭐 3연타석 홈런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야구는 모르는 그건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 그거는. 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롯데자이언츠가 좀 분전을 펼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눠진 공을 쳐야 이기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다. 또 쿠쿠엄마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점대 초반에 지금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는 모르는 겁니다. 수비가 받쳐주고 투수 교체 등등 황동재가 폰트 이길 줄 알았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이 가자님, 치영영님, 최준영 팔로피가 내려갔던데 이거 아픈 거 맞나요? 본인은 안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뻥이죠? 이런 질문 또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두 가지예요. 정말 아프거나 아니면 지쳤거나 몸이 힘들면 몸이 힘들면 이제 사실은 그 팔로 이제 팔을 강하게 스윙을 하는 그런 그 포지션인데 네. 이게 지치게 되면은 몸을 쓰게 돼. 왜냐면 팔 힘이 떨어지니까. 그럼 당연히 몸을 쓰려면은 팔이 올라가려면은 팔 힘이 가중되는 범위가 그쵸, 더 큰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몸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던지면 되거든. 네, 네. 그래서 아프면은 요즘 근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나 요즘 선수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아픈 건 상관없죠. 굳이 네.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 아니면은 자기가 좀 재구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 조금 각도를 좀 조절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롯데가 안우진 내려갔을 때 승부 보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스트렐리가 6회까지 버티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오늘 경기 롯데자이언츠가 이 안우진 선수를 공략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트렐리 선수 또 오랜만에 복귀전인 만큼 또 롯데 팬분들께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피칭을 선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